이 방송 보시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양주시에서 새생명 기도원이라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기적의 하나님 생명이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연불하던 중에 기도 중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7년도 12월 수능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흔히 우리가 이 새해를 앞두고 어떤 희망을 많이 갖죠. 또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무언가 인생이 허전하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분들에게는 보람이지만 그야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새로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는 우리 모두가 참 인생이 뭔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 경기도 양주 새생명 기도원 자리에서 근 10여 년 동안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작은 안자의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6개월 지난 지금의 이 내 모습을 보면은 참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대 앞에 이렇게 쓰면은 아 이게 나인가, 작년 12월 이전이 나인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 모습이 조금 힘들고 좌절을 겪고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은 잠깐 한순간에 지나지 않죠. 언제부터? 네. 이런 자리에 처음 와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곳 한빛 세계 선교 방송에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큰 정말 선택받아서 온 것 같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에 저는 그래서 주로 인터넷에 유튜브나 네이버에 제 불명이 도광인 도광 치면은 이제 제가 떠요. 기도하는 도량도 뜨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개인의 기룡화복을 조금 알고 싶어서도 찾아오고,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네이버에 제가 그 암자인이 보장사인데, 보장사, 이렇게 쳐도 전국에 몇 개 있는데, 양주 하면은 또 저한테 이렇게, 이런 분들을 주로 만나고, 이런 그 일을 하면서 그동안에 쭉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같이 오늘 하루도
그냥 바람쥐 쳇바퀴 돈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연구를 하고 오늘은 또 누가 미리 예약이나 하고 약속하면은 준비하고 이런 시간 속에 저에게는 아주 큰 이런 하루의 날이 밝았습니다. 바로 그 듣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저같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예, 그야말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야말로 천둥 우레소리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저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평소와 같이 예, 연말이라 찾아오는 분들이 예, 좀 11월, 10월 달보다는 이렇게 많이 있는 달입니다. 저도 모르게 찾아오신 분에게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에게 제 입에서 나가는 이러한 처방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오신 분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오신 보살님에게 모든 기룡하고 괴로운 번뇌 이런 게 해결받습니다. 제가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58년생 무술생이었는데 처음 뵙는 분인데 굉장히 멋쟁이에요.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기도란 연말에 찾아온 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수맞이 또 무슨 조상꽃 그걸 운맞이라고도 하죠. 조상님 위에서 기도하는 천도제 또 삼재에 들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삼재 소면 이런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 아닌데 아니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하십니까? 이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3년 전에 40 정도 된 아들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냈다고 그 짧은 그 보살님의 표정을 제가 배하면서 아 이분에게 무슨 기도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찾아오신 이 보살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에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에 위로를 해드릴까. 법당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예, 자식 잃은 어머니에게 하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는 모든 이런 1호의 말보다는 오행을 뽑아보니까 이분이 금이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금이잖아요. 보살님 기도면 안 받을 테니까 가까운 동네 금바에 가셔가지고 십자가 하나 해서 목에 걸고 말씀만 취하고 가까이 하면은 보살님의 아픔이 해결되고 보너스로 새해이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까지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럼 스님 교회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저한테 교회는 상당히 나가기 싫어했던가 봐요. 보살님 이어서 계속 얘기를 저는 30년 동안 부처를 믿었고 스님 찾아온 것은 기도하고 나서 이제 집 안에다가 작은 제 나름대로의 기도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런 예수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보살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네, 가장 우리가 인생이 중요한 게 영적이면 영적. 첫 번째 단추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도자, 영적인 나의 스승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살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흔히 요즘에 교회 목사님들 크게 사회에 이렇게 들리는 소리 들어보면은 조금 목사님들 함부로 설득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당분간은 집에서 그냥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고 모든 게 해결될 것입니다. 제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젊은 박사예요. 저한테 이제 몇 년 동안 찾아오는 엘리트 박사. 아주 똑똑한데 새 운세가 어떤지 좀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지식인이고 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새해에 대해서 운명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쭉 얘기했어요. 새해부터는 이런 거를 기대지 말고 뭐 사주니 점이니 이런 걸 기대하면은 그럼 기대한 만큼 그쪽 방법을 따르려면은 묻지만 말고 행을 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쪽의 종교대로 흘러내는 돈을 몇 배로 들여서 새에 비해서 나쁜 것을 정말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인가? 현명한 우리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몇백 들여서 현명하게 기도를 해서 그 구슬한다거나 보살 지낸다거나 이래서 해결을 할때 아니면은 성경 말씀으로 돈 안 드리고 이렇게 새해에 그 어떤 모든 것을 그 염려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명하잖아요. 돈을 들여서 할래? 돈을 안 들어가면서 할래? 이 친구가 마음 아프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 제가 상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들 같은 이런 또래의 박사님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이 친구 마음에 상처가 있었죠. 가정의 일찍이 이렇게 부모님이 헤어지고 아 저는 취급받았어요. 반성해야 되겠구나. 우리 믿는 분들이 정말 이런 가정에서 이런 어린 시절의 그 기억과 이런 상처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어떤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울 수가 없어. 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 12월부터는 저에게 찾아오는 상담문은 내방객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만히 법당에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예전처럼 그냥 두지 않고 부르시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이곳에서 말씀 전하고 간
기포 양촌 예 이성우 목사님 전원교회 사람의 섭리가 가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를 맨 처음에 12월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양주에서 스님이 거기 거기가 어딘데 3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그 교회에 참석을 했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냐? 거기 말씀 전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그 교계에 큰 총회담 하셨다는 전국에 이런 그 15,000 교회 회장님을 하셨다는 분, 이런 한국 교회 최고의 이런 분들이 작년 연말에 거기 오셨더라고요. 저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고 큰, 예, 제가 그 귀한 시간을 3일 동안 이렇게, 예,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저희 식구가 작년에 이 건강 문제로 연말에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한 8번째 항암을 맞았을 연말에 회차.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연말이고 호텔 내가 예약을 해놨으니까 한번 연말에 가서 푹 쉬었다 오셨더라고 저한테 전화가.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저는 혼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혼자 못 가고 같이 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두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더라고요. 새벽 5시까지 강화에 어디 어디로 도착한 거예요. 아, 새벽 7시 도착 시간. 그래서 제가 양주에서 한 5시 이전에 출발을 했어요. 거기 도착하니까 그 시간 한 10분 전에 이렇게 강화에 도착했어. 여기가 무엇인가 이러고 봤더니 담회생 만남이라는 기포 초대 신앙교회 장여호수아 목사님께서 여기에 그 하고 계시는 영적 훈련 2박 3일 코스더라고요. 아침에 입소해서 들어갔는데 핸드폰을 다 이렇게 걷고 아침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간증 이러는데 사실 제가 며칠 됐다고 그 앉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나 당장 오늘 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있겠습니다. 호텔이라고 해서 연말에 좀 실로 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실험하면서 오늘만 참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참고 시간을 말씀 듣다 보니까 2박 3일이 흘렀는데 2박 3일 동안 담회생 만나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저희 과거의 삶의 전생까지 다 스쳐가는 얼마나 2박 3일 동안 울고 나왔는지. 나오는 날 연말이라고 일반 이런 모임에서 미리 이제 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지만 연말 송년회 장소에 갔더니 세상적인 모임이 거부하더라고요. 저를 받아주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이미 이제 담회생 2박 3일에 체험하고 나와서는 이 육적으로 그 어떤 희노애락이랄까 이런 그 송년회 이런 모임이 전혀 저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굉장히 즐겁게 그런 송년회 모임인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이후로 모든 세상적인 이런 모임은 다 끊게 돼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거부를 해요. 몸에서 맞지 않는 음식을 먹듯이. 그날부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기도하게 됐는지. 그래서 저는 평소에 무슨 앉아 작은 앉아의 스님이 뭐 저축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금전적으로 준비를 해 왔던 이런
현실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은 생활하기 좀 여유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 제가 지금 세상적으로 한갑도 지났는데 누가 그렇게 미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큰 은혜인데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한다 여기서 부끄럽지만 제가 30대에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작은 이런 교회에서 신앙을 생활한 게 아니고 명성교회 큰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경로대학에 교사로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젊은 시절에 굉장히 당회장 목사님에게도 사랑도 받고 가까이 지냈던 이런 젊은 날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분이 갑자기 어떻게 스님이 되었다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굉장히 풍파가 좀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곁을 떠날 때는 죽기에 쓰러졌어요. 아침부터 이제 그 술이라고 해요. 술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편히 쉴 수 없어요. 하나님 곁을 떠날 때는 정말 이제 죽은 목숨 죽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40대 중반 넘어가는 나이였었는데 굉장히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고집도 세고 어떤 정말 굉장히 지지 않은 이런 성격에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선출직 선거에 제가 그 준비해서 몇 번 도전했다가 낙선하고 나니까 사람도 만나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떤 형편적으로 죽어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때 제 상황. 경기도 일대 어디 전국에 아침에 눈을 뜨면은 산에 오르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마음에 이제 위로받는 거는 산을 찾아서 이제 죽으러 산으로 들어갔지만 이렇게 산에 오르고 오늘은 어디 경기도 일대 뭐 이렇게 전국에 산 정상에 올렸을 때 밑에를 내려보면서 하루하루 위로받고 견디다가 인연법이라고 그러죠. 네, 불교를 만났습니다.
이 불경은 저를 다시 건져주었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었고 참 정말 불교는 참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정말 만져주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신 말에 작년 12월에 저를 그렇게 다시 그 12월의 마음은 굉장히 실적으로 아 인생이 뭔가 작년에 초하루 날에 동네에 그 살고 있는 58년 되는 분이 장례식장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제분들이 전화 그 메모돼 있다고 연락처가 천도제 지내달라고 아니 멀쩡한 친구가 왜 죽었는가 전화 받고 장례식장에 가서 이랬더니 위암으로 죽었는데 초하루 날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작년에 다섯 분이 이렇게 장례를 치게 됐어요. 그것도 갑자기 젊은 분들이 아, 인생이라는 거는 늘 설교 말씀에 들었던 우리의 삶이 행복이 U자 컵과 같아요. 아름답고 맛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순간 부딪히거나 내 스스로 실수로다가 나가서 몸을 붙여서 이걸 떨어뜨리면 깨져버리거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한순간 정말 여러분들 많이 느끼잖아요. 모든 걸 내가 갖고 있다, 권력 있다, 돈이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게 없다. 한순간이 깨져버려. 정말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찬양하고자 온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우리 만난 김선일 목사님이 일가분이라고 해서 지방을 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 오늘 한번 와주십시오.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오겠지. 소피 한번 내는데 그래서 그래 나도 힘들고 지금도 어렵지만 이런 몇 개월 다니면서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거든. 한번 방문하는 것도 위로가 되고 이렇게 서로 왕래를 하면 더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이 모두가 하나님 섭리고 은혜이지 않겠는가. 아멘.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지금은 3월 6일 날에 법당을 제 자신이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부처님 그냥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에 절에 왔던 분들 정말 형제같이 가족같이 10여 년 이렇게 많이 지냈던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 아프지만 이분들의 정말 내가 사랑하고 이런 끈끈한 정이 있는 마치 천국으로 인도를 하고 이것이 정말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 모시던 것을 정말 마음 아프지만 기도원으로 십자가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십자가 없어서 기도를 했더니 제가 세례받고 집사생활했던 과거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그 강단 성당 성전에 걸었던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저한테 왔지? 굉장히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오시오 저기 오시오 같이 교단에 들어오시오 이러는데 제가 그 예전에 신앙 이렇게 집사 직분 받고 이렇게 생활할 적에도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지 군소 신학교에 제가 다녔었어요. 순복음에서
이렇게 운영했던 순복음 신학교에 다니다가 한 학기 남겨두고 나 못하겠다 이 하나님 말씀 안수 받기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때 선거 준비한다고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그때의 상황 속에 신학교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 신학교에 1월달에 바로 이렇게 등록해서 작은 신학교에서 현재 하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왔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언제나 쉽게 이렇게 열어보면 만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저는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또 친구 또 믿지 않는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얼마나 섭리 대단하신 분인지 저는 작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에 제가 체험한 내용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은 그냥 여기에서 이만큼 하고 앞으로 새생명 기도원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영광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금 현재 부르짖는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기도밖에 저는 할 게 없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고 나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신 사랑을 어찌 말로 보여 아버지 아버지 날까지 지키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 그 크신 사랑을
하지만요 조용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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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요 아빠는 그날까지 동행